노현정은 과거 큰 인기를 끌었던 아나운서였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결혼과 동시에 재벌가 며느리가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많은 팬들을 실망하게 만들었지요. 노현정은 아나운서 시절 털털한 매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대중들과 자주 소통하며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재벌가와의 결혼에 이은 은퇴는 큰 아쉬움을 주었습니다. 29기 공채 아나운서로 KBS에 입사한 노현정은 입사하고 1년도 지나지 않았을 때 KBS 주말 9시 뉴스의 앵커로 발탁되는 등 초고속 승진 가도를 달렸는데요.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논란을 빚어 자숙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 KBS2 예능 프로그램 상상 플러스 MC를 맡으며 스타 아나운서로 떠올랐죠. 출연진 탁재훈의 장난기 어린 진행에도 노현정은 무표정으로 일관하며 차가운 이미지를 구축해 얼음공주라는 별명을 얻는 등 스타 아나운서로 큰 화제를 모으게 됩니다. 그러다 현대 재벌가 3세 정대선과의 결혼을 발표하며 은퇴해 모두를 놀라게 했어요. 상상 플러스에 출연한 노현정을 보고 반한 정대선이 지인을 통해 만남을 가졌고 일주일에 서너 번 심야 데이트를 하며 사랑을 키웠다고 하네요. 운명의 단짝이었던 걸까요? 연애 83일 만에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재벌가에서 얼굴이 알려진 아나운서를 며느리로 허락하는데 어려움은 없었을까요? 먼저 정대선은 당시 어머니 이행자의 선은 안 보겠다며 마음에 들고 성격이 맞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고 선언한 상태였다고 해요. 어느 날 정대선은 KBS 방송을 보여주며 이행자의 TV 속 노현정이 어떠냐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생각지 못했던 며느리 후보에 이행자는 강부자에게 상담을 했어요. 강부자의 반응은요. 어머, 그 아이가 요즘 대세라고 괜찮다며 칭찬했다고 합니다. 정몽준에게도 고민을 털어놨더니 형수님, 요즘 아나운서가 얼마나 똑똑하고 되기 어려운지 아세요? 자기들끼리 좋다면 얼른 결혼시켜요라고 했다고 합니다. 특히 현대가의 가풍이 결혼에 관한 한속전속결이라는 것이라고 합니다. 혼담이 오가기 시작하면 가능한 한 빨리 나를 잡는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연애 83일 만에 초고속 결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결혼 허락을 받은 노현정은 외부와 연락을 끊고 신부 수업에 열중했다고 하는데요. 친정 어머니에게 받는 신부 수업과는 전혀 달랐다고 해요. 바로 남편 정대선이 직접 신부 수업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혹독했다고 하는데요. 이행자에 따르면 정대선은 아내 될 여자에게 현대가 룰을 가르치면서 저보다 더 혹독하게 미리 시집살이 시켰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노현정은 빨리 현대가에 적응시키려고 강하게 가르친 것 같다고 생각을 밝혔어요. 오히려 부업 살림부터 이불 정리, 조심스럽게 운전하는 법까지 빠르게 배울 수 있었다고 합니다. 노현정이 시할머니 고 변중석 여사가 만들었다는 며느리 7계명이 있는데요. 언제나 겸손하라, 조심스럽게 행동하라, 남의 눈에 띄는 행동은 하지 마라. 반드시 채소는 시장에서 볼 것, 배추 한 포기 값도 꼼꼼히 적어라, 제삿날에는 하늘이 두쪽 나도 참석하라, 친정 조부모의 이름은 꼭 외워라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현대가에는 어른들 앞에서 과한 스킨십 금지, 남편 출근 시연관문 박배웅, 남편 생일은 시댁에서 쇼핑은 박연세일 기간에만 립스틱과 귀걸이 금지 등의 규율이 있다고 하네요. 남편을 통해 현대가 일원으로 성장한 노현정은
정대선과 함께 미국으로 떠나 신혼 생활을 보내게 됩니다. 바뀐 생활에 적응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노현정이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정대선의 노현정이 폭행을 당했고 이혼하기 전 두 사람이 별거 중이라는 루머가 퍼진 것입니다. 노현정은 직접 심경을 밝혔는데요. 너무 속상했다던 노현정은 이혼설에 대해 세상 사람들 앞에서 맺은 백년가약을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특히 좋아서 만났다 싫어지면 바로 헤어지는 그런 맺음이라면 우리는 결혼을 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이혼에 대한 생각을 털어놓기도 했어요. 초고속 결혼의 진짜 이유. 노현정 정대선의 결혼은 상당히 충격적이고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정대선 사장과 연애 83일 만에 초스피드 결혼식을 올렸기 때문이지요. 노현정과 정대선은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나게 되었고 두 사람은 첫 만남부터 강하게 끌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결혼을 하게 된 이유는 당시 미국 유학 중이던 정대선이 미국으로 돌아가야 했었기 때문에 결혼을 서둘렀다고 하지요. 노현정 정대선은 결혼 후 미국 보스턴에서 유학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노현정 남편 정대선은 MBA 과정을 밟고 있었고 노현정 아나운서는 어학연수 코스를 밟게 되었지요. 그러나 재벌가와의 결혼은 많은 루머를 낳았습니다. 노현정 재혼, 노현정 이혼과 같은 루머와 불화설까지 제기가 되었죠. 그리고 노현정은 원정 출산 의혹을 사면서 대중들의 큰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불화설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며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이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증명했죠. 노현정은 현재 재벌가 며느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 창업주 정주영 회장의 제사에 참석하는 등 현대가의 행사에는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있으며 단아한 외모의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모습을 통하여 재벌가의 품위를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대중들은 노현정이 과거 아나운서로 활동을 하면서 상상 플러스 등과 같은 프로그램에서 유재석과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모습이 더욱 익숙하고 그립게 느끼고 있는 것 같네요. 아나운서 당시 노현정의 이미지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재벌가 며느리로 변한 모습이 익숙치 않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아나운서가 아닌 현대 재벌 3세 며느리로 불려지고 있는 노현정. 한편으로 아쉽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본인이 재벌과 며느리의 삶을 택한 만큼 언론과 대중들은 그녀에 대해서 더 이상 관심을 가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노현정은 이제 더 이상 아나운서도 아니고 연예인도 아닙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너무 관심을 가지고 파파라치 사진을 찍다 보니 대중들로부터 좋지 않은 이미지만 쌓여져 가는 것 같은데요. 그녀에 대한 관심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아무튼 노현정이 앞으로는 대중들에게 좋은 모습만 많이 보여줄 수 있기를 바라며 재벌과 며느리답게 좋은 행동, 좋은 모습 많이 보여주길 기대해봅니다. 현재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는 노현정, 정대선 부부 루머를 딛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오래도록 행복하길 바랄게요.